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방금 씻고 왔어요. 제가 디톡스를 끝나고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붓기를 뺀 이유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좀 전에 갈비찜을 시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서울에서 자주 먹던 집인데 이제 전주로 이사가가지고 못 먹었던 그런 맛집이었던 데를 시켰잖아요. 이번에도 자주까진 아니고 그렇게까지 맛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한번 시켰는데 특색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무난무난 나쁘지 않았어요. 갈비찜하고 닭볶음탕을 시켰어요. 아주 매운맛하고 넓적당면까지 추가해가지고 배속 코르륵코르륵 소리가 나요. 제가 오늘 아니면 또 못 먹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금식해야 된다. 아침 11시에 일정이 있거든요. 아마 일정 끝나고 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때부터 금식을 해야 돼.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제 음식이 뭔가 온 것 같아요.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왔어. 제가요 이게 소리를 딱 들으면은 있어요. 그게 제가 짬이 이게 하루 이틀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일단 뒤에 배경이 좀 지저분한 거 이해해주세요. 지금 형 집에 와 있는데 형이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가서 짐을 다 뺐어요. 뒤에 옷가지랑 이런 거는 제 짐인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건 닭볶음탕이고요. 감자, 아주 매운맛. 감자만 추가로 시켰고 1인분이에요. 요거가 아마 19,000원인가? 요게 이제 소갈비찜. 거의 그냥 LA 갈비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갈비찜보단 그냥 LA 갈비 같다? 중국 당면을 추가로 시켰어요. 아, 중국 당면이 아니라 얇은 넓적 당면 있잖아요. 이것도 매운맛이고 리뷰 서비스. 김치 나오고 밥 나오고 고깃밥은 총 3개 왔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가는 집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에. 이게 찜 샐러드가 와가지고 좋았어요, 이 집. 마요네즈 이런 범벅 샐러드는 아니에요. 얇은 당면보다 살짝 넓은 당면? 아까 말씀드렸죠. 갈비가 살짝 얇다고. 약간 부드럽고 쭉쭉 고기가 찢어지는 그런 갈비찜보다는 LA 갈비를 물 조금 많이 넣고 간간하게 해서 졸인 맛? 그래서 이거 총 한 59,000원 나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저 먹을 때 이렇게 메인 메뉴 막 비싼 거 두 개 못 시켜 먹어요? 촬영이니까 이렇게 먹지. 어제도 순댓국밥 했다가 특으로 해가지고 떡국 사리 추가해 먹고. 볶음탕 김치가 들어갔나? 약간 새콤한데? 볶음탕은 거의 약간 묵은지 닭볶음탕 맛이 나거든요? 닭볶음탕은 묵은지 닭볶음탕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단점은 당면이 살짝 뚝뚝 끊긴다는 단점?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기름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기름 별로 예전보단 많이 없다. 김치는 볶은 김치. 매운맛은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불닭보다는 약간 더 맵고요. 거의 엽떡 매운맛 정도? 와,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LA 갈비 쓰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집 같으면 가위로 잘라 먹겠는데 이 집에는 이제 이사 갈 집이라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감자도 안 익었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봐봐요. 여러분 감자가 서걱서걱거려요. 형,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내가 감자 추가를 했어. 근데 감자가 서걱서걱거려.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말이 되냐? 보통은 부서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서걱서걱거려. 어떻게 생각해? 어디야? 우리 브랜드 바로 얘기해. 형 이름을 얘기해도 돼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해외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영어로 인사해줘. 아니 영어로 하라고. Hey everyone, what's going on? 언제까지 먹니? 형 올 때까지. 와, 이따 가서 내가 맛을 체크해볼게. 근데 형은 못 먹어. 이거 매워. 나 매운 거밖에 안 먹어. 나한테 뭔 소리야? 우영이요, 불닭볶음면 하나 먹고요. 아, 하나도 아니야. 다 못 먹었을걸요? 우유 먹고, 과일 먹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 와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한 젓가락씩 먹었는데 형 땀 안 나고 얼굴 안 빨개지고 물 한 잔도 안 먹으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받아 쓸데없지 않아? 그니까 굳이 도전 안 하겠다 그거지? 인정받아 쓸데없으니까. 아니 형은 요즘에 네가 아프잖아. 인내신경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쓰나. 아, 너 나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밥 안 먹니? 아니 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먹고 있죠 여러분? 형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끊어. 다 끊어. 여기가 이 작은 고추 있잖아요. 그 외국 고추. 이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바닥에서 먹고 있었니? 야, 바닥에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 여기 마음 아프게 바닥에서 먹냐? 형 간장 이거 당면 먹어봐. 간장 당면. 내가 원투데이 하니? 이건 그날 먹을만한데? 그치? 반장 괜찮지? 응. 야 근데 너 대단하다. 형 나 이 더운 상태에서 지금 몇 분 촬영한 줄 알아? 36분 촬영했어요. 왜 그걸 촬영했어? 땀을 왜 이렇게 흘리냐? 지금 솔직히 그냥 별로야? 아니 별로는 아니다. 이거의 메리트 그냥 그거 24시라는 거의 메리트. 그냥 소소한데 맛은 진짜 그냥 무난해. 새벽 늦게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러네. 그 메리트라고. 맛은 소소한데. 아 진짜로 이거는 와 왜?
했다며요. 준비했다며. 피알 음식. 잡곡밥, 검은쌀, 콩나물밥, 현미밥, 깨죽, 고춧가루, 기름들, 배추김치.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피알 음식 그 카테고리 3개 중에 3개를 다 먹었네? 어떡해?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여기 PR 음식 카테고리 3개 중에 3가지 다 먹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얼 맛집보다는 추억의 음식이었는데 오늘의 총평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